올 상반기 20대 청년 실업자가 역대 최고치인 41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 주도의 다양한 고용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청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실제적인 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10월 한 달간 99개 현장을 돌며 해법을 모색합니다. 사실 기존의 일자리를 찾는 것은 그게 말하자면 그 레드오션이거든요. 그래서 블루오션을 되려면 사실 남들이 많이 찾지 않는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 또 새로운 산업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 서울형 일자리 창출 모델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이 단순 일자리 알선이라는 지적에 대해 뉴딜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아니지만 직업 탐색 측면에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실은 그나마 그런 인턴이라든지 이런 일자리도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냥 놀게 되는 이런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이지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는 이런 뉴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당장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아니더라도 그런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게 되니까 다음에 더 좋은 일자리로 가는 아주 중요한 이 사다리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일자리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비대칭성을 해결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른바 뭐 3D 업종이라 하더라도 그 회사 나름입니다. 또 굉장히 대기업 못지않은 이런 좋은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청년들이 직접 선별하기가 힘드니까 우리 서울시가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해서 일종의 추천하는 그런 일자리, 추천하는 기업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번에 이 일자리 대장정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이고요. 그 밖에 창업에 눈을 돌린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들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일자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보장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 보장 제도를 통해서 일정한 급여를 주고 그 대신 교육을 받거나 또는 부족한 대로 어떤 일자리를 갖고 끊임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본인이 바라는 일자리는 아니라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자리라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정책 이런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자리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실질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시작한 일자리 대장정.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서울형 일자리 창출 모델은 어떤 모습일지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을지 취업 준비생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BS 김지수입니다.